방법을 생각해 보셨나요? 데이터 서비스에서 private로 HTTP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private 하나 더 넣겠습니다. private URL 이것은 string 타입으로 넣어주죠. 됐죠? error message가 떠 있는데 이건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. duplicate identifier 그렇죠. 여기 있으니까 이걸 지워버리면 되겠네. 그러면 깔끔하게 constructor만 남아있죠.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되나요? 마찬가지로 URL인데 URL 넣어주고 여기는 요거 있죠. 이 부분을 그대로 스트링으로 지정했으니까 잘라서 지금 보면은 two 아규먼트인데 하나밖에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. 하나를 넣어주면 딱 맞습니다. 그러면은 derived class에서 인스턴스 만들 때 요 녀석을 어떻게 만드나요? 여기다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private 위에 있네요. private URL 해서 요 값이 그대로 할당되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렇게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이 private이라고 하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의 스코프를 지정하는 이러한 용어들이 기능들이 그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